수아랑 은하랑 나중에 커서 여기 오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미국에 왔어요. 저희 아이들이 처음으로 엄마 아빠 없이 일주일을 보낼 거라서 조금 걱정도 되고 마음이 엄청 편하게 떠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일상을 지내면 잘 몰랐던 것들이 잠시 떠나 있으면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여행은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충전하고 어떻게 엄마로서 또 다시 돌아가서 아이들을 양육을 할까 이런 거를 또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 보낼 거예요. 제가 먼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믿는 편이기 때문에 열심히 놀다 갈게요. 골든게이트 브리지 포인트에 왔어요. 지금 구름이랑 안개가 다리 위에 덮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또 와서 봐도 좋네요. 예쁜 광경을 또 이렇게 담아. 지금 안개 완전히 가려져서 이렇게 펜이 왔습니다.
부분이 덮여져 있어요. 아, 차로 다시 돌아가서 소살리토로 넘어갈 건데 지금 소살리토에 레스토랑 예약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길거리 걸어 다니다가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호텔로 돌아가서 쉴 거예요. 오늘은 그냥 천천히 나가려고 해서 요거트랑 미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블랙베리랑 이 라즈베리 엄청나게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와,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파른 언덕을 보여드리려고 찍고 있거든요. 제가 내려가는 길이 내리막길이 이런 식인데 내려갈 때 당연히 괜찮은데 올라갈 때 여러분 이제 자유부인이 되어 일정 없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진짜로 남편이 일정을 시작해서 저 혼자서 다니고 있거든요. 이 샌프란시스코를 제가 정확히 5년 전에 왔었는데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가지 않았던 곳을 가보려고 해요. Palace of Fine Arts라고 정말 멋진 건축물이 있는 곳에 갈 거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쉬다가 그 이후 일정은 아직 안 짰는데 그냥 걸어 다니면서 발견하는 곳들 보고 그러려고요. 미국에서 어렸을 때 살았었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미국 올 때마다 제가 너무 설레가지고 그냥 다니는 거 자체만으로도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다들 제가 지금 인스타에 막 사진 올리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근데 당연히 이제 좀 돌아가고 싶기도 해요. 애들이 보고 싶고 같이 이런 데 가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이 지난번에 저 이들을 두고 이제 출장을 처음 갔을 때 그랬다고 하거든요. 저도 똑같은 거를 결국 느끼네요. 우리 이제 수아랑 은하랑 여기저기 갈 생각하면서 돌아다녀 보려고요. 와, 여기는 샌프라는 진짜 건물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찍기만 해도 그림이 그런 제가 지인들한테 추천받았던 카페를 가
갔었는데 진짜 맛있어서 거기 오늘 또 가보려고요. 이게 다행히 제 숙소 근처에 있어서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와도 될 정도로 가볼게요. 커피 무브먼트라고 커피 중에서도 카푸치노인데 초코맛이 나는 카푸치노가 있거든요. 그게 정말 맛있어서 오늘은 다른 메뉴를 한번 먹어보려고요. 아 여기 그리고 케이블카 뮤지엄이라고 예전에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샘프라는 케이블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 잘 보관되어 있는 곳이에요. 오늘은 저기가 박물관인데도 여기 입장료가 없고 무료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구경하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저기 벌써 사람들이 밖에서 마시는 모습 보이시죠? 여기 조그만하게 커피 이렇게 써 있는 데예요. 그래가지고 줄이 보통 있는데 오늘은 줄이 없나봐요. 이게 많이들 마시는 코코아 카푸치노거든요. 저는 오늘 이거를 마셔보려고요. Hello there. Hi. 한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차이나타운이죠. 제가 지금 갈 곳도 여길 지나쳐서 가야 돼가지고 이 차이나타운이 미국에 거의 다 있잖아요. 근데 꽤 큰 편에 속한다고 들었어요. 여기 차이나타운에 맛있는 맛집들도 많은데 저는 중국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패스를 할 거지만 여행 오면은 꼭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길이 여기는 몇 거리라고 그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리네요. 제가 가려는 음식점은 저쪽 워싱턴 스퀘어 저기 저쪽에 파크가 있어요. 지금 여기 안에 사람 너무 많이 없네요. 저는 예전에 왔을 때 관광객들이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종류별로 골라가지고 담아서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걸로 초코칩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이제 빵 구울 일은 당분간 없어가지고 패스. 이거 초콜릿도 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바크로 된 것도 있어. 초콜릿 빵. 전형적인 딱 집들 이렇게 있는데 와 갑자기 보여요. 와 멋있긴 하군.
여기 지금 이제 석양이 좀 지려고 하는 때에 맞춰서 왔는데, 우와 진짜 멋있다. 어떻게 갑자기 궁전이 여기에 있죠? 너무 예쁘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볼게요. 얼굴 좀 보여줘봐. 38.3이야? 둘 다 한 명씩. 수아야, 우리 애기 아파. 엄마 여기 있는데 없어? 나 아이들이랑 지금 영통을 했는데 수아가 감기 걸린 채로 제가 떠나왔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직까지도 열이 좀 나고 아프다 그러네요. 지금 병원에 두 번이나 더 갔는데 아직 약을 먹고도 콧물도 계속 나는 것 같고, 부모님도 감기에 걸려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신경 쓰이고. 여기 따라서 산책하고 있는데 저기 피크닉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잔치 들려서 막 그림 그리시는 분들 계시고, 공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다음에 또 오면 여기 올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다. Happy Valentine's Day. 명당이 따로 없네. 저기 안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유모차 산책하는 주민분들도 계시고, 딱 석촌호수 산책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여기 안쪽에 걸을 수 있는 산책로도 있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크게 둘러지는 산책길도 있어요. 그래도 여기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 크기예요. 지금 새벽 1시인데 한국에 6시라서 저희 이모님이 퇴근하시거든요. 그래서 애들이랑 통화할 수 있으려나 기다리고 있는데 안 받네요. 한 번 더 전화해보고 안 받으면 내일 또 3시에 전화할 거예요. 사랑. 아빠. 수아야, 오늘 병원 갔다 왔더니 뭐래? 엄마야. 네, 엄마야. 해줘. 엄마야. 먹는 건 잘 먹어. 그러니까. 은한 어딨어?
Good morning.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새벽 비행기로 떠나는데 아침부터 조금 여유 부리고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이라는 게 벌써 아쉽네요. 아침에 맨날 제가 원하는 시간에 당연히 못 일어나고 저희 아둥이들이 깨어나는 시간이 제 기상 시간이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지를 못하고 아이들 케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엄마 일상이잖아요. 그거랑 좀 벗어나서 며칠을 지내보니까 당연히 아 이게 좋기는 하죠. 자유라는 게. 오늘은 제가 원했던 발레 수업 듣는 거랑 미션 돌로레스 공원에 가서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질 거라서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까지 이걸 다 즐기고 돌아가서 또 열심히 육아를 해야겠죠? 지금 거리에 나와 보니까 제일 따뜻한 날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제가 있으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거의 겨울 옷을 다 가지고 와도 됐을 뻔했거든요. 지금은 딱 적당한 봄 날씨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아서 너무 여기 제가 묵은 호텔이 페어먼트 호텔인데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여기 샘플 안에서 여기 뷰가 그래서 엄청나게 멋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보이잖아요. 여기인 것 같아요. 돌로레스 공원인데 규모가 이렇게 멀까지 와 규모가 엄청 크네요.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쉴 수 있게 벤치도 있고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곳이 될 것 같은데
Monday class today. It's the intermediate class, so I'm kind of nervous and I'm not sure if I could follow all of the steps. So good luck for me. And after my class is over, I think I'm going to meet my husband. He's going to come over the Hay Street. So let's go right in to San Francisco Development School. 받으러 가볼 건데 수업을 너무 어려운 걸로 신청했나도 걱정되기는 하거든요. 잘 하고 나와 볼게요. 생각했던 것보다 건물이 엄청 커요. 이게 다 발레단 건물인가? 저기 주차장까지 건물이 이렇게 커요. 앞에 바도 있고 앞에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수강하러 온 분들이 여기 들어왔는데 안내를 해주기로는 직원분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수업 10분 전에 강의실로 안내를 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일찍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안에 들어가서 몸풀고 대기할 공간이 없다는 게 조금 약간 떨리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옷을 갈아입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몸을 풀려고 했는데 아마도 그냥 바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 그리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수강생인지 학부모인지 잘 모르겠는데 막 엄청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은 느낌. 여기는 이유식 그거 넣고 수아야 맞지? 아 맞지? 아 가자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일주일 잘 보냈지?
결국에는 둘 다 안아줘야 되지, 엄마가. 수아는 이거 갖고 열심히 놀고 있길래 엄마가 또 은하를 안아줬더니. 너리띵, 띵디딩디딩.